자, 계속해서 하겠습니다. 자, 축 하중을 받는 부재입니다. 하중을 붙는 부재, 자, 57에 나왔던 거고요. 먼저 이거를 변, 단변 부재라 하고, 자, B1은 100mm, B2는 150mm, L은 1.5m, 두께는 25mm, P는 양쪽으로 35kN, 그 다음에 탄성계수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먼저 단면의 성질에서 보시면, 하나 봅시다. 자, BX를 구해야 됩니다. 즉, 무슨 말이냐? 자, 이 되어 있는 걸, 여기가 B1이라고 했죠. 여기는 B2. 그 다음에, 여기가 A가 B1이 되죠. 그렇다면 여기는 합치면 B2 플러스 B1, B2 마이너스 B1이죠. 다시 B2 마이너스 B1이 되고요. 자, 여기가 XL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의 X의 이때의 이 높이는 여기에 여기까지 높이는 BX가 나옵니다. 따라서 이 BX는 B1 더하기 B2 마이너스 B1 B2 마이너스 B1 L분의 X가 됩니다. 따라서 이때 AX는 T 곱하기 BX가 되죠. 그러면 계산이 T B1 플러스 B2 마이너스 B1 L분의 X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축변입니다. 축변은 0에서 L까지 EAX PDX입니다. 는 ET가 나오고요. 왜냐면 AX가 T니까 ET분의 P 나오고 0에서 L까지 B1 플러스 B2 마이너스 B1 4분의 X, 아, L분의 X. 1분의 x 분의 1 dx입니다. 는 계산하면 et분의 p는 자 끄잡이 내 꺼내고요. 이거는 b2 마이너스 b1 분의 1 ln b분의 1 플러스 B2 마이너스 B1 L분의 X 하고 0에서 L까지입니다. 그러면 ET B2 마이너스 B1 PL LN B1분의 B2가 됩니다. 이게 무슨 공식이냐? 자, 적분 공식 하나 적어 놓고 갈게요. 플러스 X의 제곱 DX는 L 플러스 X분의 1입니다. 또한 AX 플러스 B dx는 a분의 1 그점 내고 ln ax 플러스 b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.
따라서 축 변이는 E T분의 B2 마이너스 B1 PL LN B1분의 B2 계산하겠습니다. 1 기가파스칼이니까 2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T 25 B2 B1 150에서 100 P 3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L 1500 LN분의 100분의 150 계산하면 0.085mm가 나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축하중을 받는 부재입니다. 그래서 단면의 성질을 구하고 축 변이를 구하는 걸 했습니다. 이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이런 축 변이 할 때 이런 직분 공식을 알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. 2022년 6월 15일 안병입니다. The best or nothing. 감사합니다.